아카데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프로 선수처럼 화면에서 보던 그 축구를 내가 진짜 몸으로 뛰면서 땀을 흘리고 배우고 그걸 통해서 소속해 있는 팀에 가서 더욱 즐겁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B시즌 때는 대표팀 선수들도 운동장을 찾아와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와봤을 때 느낀 점은 뭐 시설도 좋고 일단 또 선생님들이 뭐 프로 생활도 많이 했고 체계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래 교수님들이랑 훈련도 워낙 선수들이 하는 만큼 잘 시켜주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 모두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전부 다 코칭을 하고 필드에 나가서 직접 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로 구단 코칭 스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고할레 아카데미는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돼 개개인에 맞는 밀착형 레슨으로 일반부, 유소년, 엘리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잘하면 더 재밌게 축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기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스킬이나 원하는 패스, 원하는 슈팅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피지컬 훈련과 골터치 위주로 근력서부터 여태까지 축구를 하면서 안 좋았던 자세들, 안 좋았던 습관들 보완을 해서 좋아지게끔 만들어드리고요. 고할레가 3년 넘게 프로들의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싶다는 문의가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드리블 테크닉,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어떻게 상대방을 부를 거고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러한 훈련들, 코어 축구의 필요한 근육을 저희는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볼을 차면은 행복하다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축구에 대한 재미도 가질 수 있게끔 창의적인 훈련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수들만 또 훈련을 진행하니까 더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축구에 정말로 인재들을 키워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손흥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유소년, 엘리트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고할레 아카데미의 목표입니다.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아, 축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고할레 측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할레가 하는 또 아마추어를 위한 또 그런 시스템들이 선수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축구를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고 또 한국 축구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대표팀뿐만 아니라 K리그 인기도 많아질 거고 또 하는 게 재밌으면 보는 것도 재밌기 때문에 더 많은 축구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할레는 아마추어 축구의 새로운 문화를 뛰어넘어 한국 축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